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 멜로다큐 가족. 할아버지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심심할 틈이 없다. 할아버지는 개와도 춤을 춘다. 돈을 소리대로 난 참 네가 못 살겠다. 지리산을 뒤흔든 쾌남 양보희 씨. 그의 유쾌한 일상은 모두 한 여자를 위한 것이라는데. 짓궂게 밝은 약올리는 양보희 씨. 그의 사랑법은 어떤 모습일까? 집으로 데이트하러 가자. 갑니다. 타이틀 지리산 쾌남의 청개구리 사랑법. 산이 겹겹이 둘러친 어느 산골마을. 경상남도 함양 지리산 자락. 둘레길을 따라 느리느리 걷다 보면 세동마을 쉼터가 나온다. 서복연 씨는 마을 사람들의 부탁으로 이 쉼터를 2년째 운영하고 있다. 등산객 손님들. 복연 씨는 등산객들 사이에선 유명인이다. 2년 전에 한번 왔었고요. 그리고 저번 달에 한번 오고 또 친구랑 또 이번에 한번 해서 세 번째 온 거예요. 그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대해주시는 것처럼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그래서 더 오게 되는 것 같아요. 71세 서복연 씨가 나물 안주거리를 수북수북 담는다. 정해진 메뉴는 없다. 그때그때 나는 작물들로 만든 찬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충분하다. 너무 맛있으면 대답 수 있어. 주세요. 모질에 뭐 넓게 앉아. 지대로 들어왔지? 지대로 들어왔어. 복연 씨 손맛에 지리산 맑은 공기 더하면 대단한 요리 없이도 진수성찬이 따로 없다. 밥까지 비벼 먹는 손님들. 약간 밋밋한데 여기는 아주 특색이 이렇게 고소하네. 고소하고 맛있어. 정이 많으셔서 아주 그냥 우리 옛날에 시골에 편하고 아주 좋습니다. 조심하세요. 행복했습니다. 이것저것 내주고도 막걸리값만 받았다. 나물 한 가지라도 배부르게 먹고 기분 좋게 먹어가면 소화도 잘 되잖아 자기들이. 그거지. 애초에 사람이 좋아 시작한 일이다. 이제와 큰 돈 벌 욕심도 없다. 서복연 씨와 남편이 사는 집. 여름이 발딱 열에 나왔잖아 열에. 집에선 때 아닌 추격전이 벌어졌다. 남편 부일 씨가 키우는 고슴도치가 도망갔단다. 여도 없어. 여기 열로는 안 들어가. 열은 못 들어가 여기는. 온 집안을 뒤집어 놓는 부일 씨. 딱 한 군데 비 없다. 냉장고 뒤에인데 안에 뭐 한 봐라. 내 냉장고 겁이 나가 못 본다. 이거 내가. 내가 알고 다 일로 잡 땡길게. 일로 잡 땡겨. 어째 힘쓰는 일은 복연 씨 몫이다. 뛰었다. 잡았다. 큰 기네. 어? 큰 기라. 이제 그 있지만 왜 있어? 아니 그걸 내놔야지. 이놈의 새끼가 일단은 체크를 했으니까. 부일 씨가 고슴도치를 우리에 넣는다. 요란했던 추격전이 끝나고 이제 한숨 돌리나 했는데. 저부터 정리를 다 해라. 이젠 청소를 하라는 남편. 복연 씨는 군말 없이 청소를 시작한다. 비닐봉지에서 페트병이 빠져나온다. 그런데 시작부터 낭패다. 다 찢어졌네. 어떤 거? 그거 찢어졌다. 그러면 땅걸로 써야지. 참말로. 남편은 절대 도와주는 법이 없다. 복연 씨가 다른 봉투에 페트병을 옮겨 담는다. 50년을 함께 살다 보니 이제 서운하지도 않다. 젊을 적부터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일이라며 손도 대지 않던 남편이다.
하여튼 이 추위 좋기는 좋네. 뭐 빨리 해라. 어 치운다. 네. 차근차근 치우잖아 지금. 뭐 빨리 한다고 될 일도 아니네 이거. 급할 것 없다. 사부작 제 할 일을 하는 복연씨. 금세 집안이 깔끔해진다. 청소를 마친 후. 뭐 아침에 그 나물 뜯어 왔는 거 잠깐만요. 그럼 뭐 된장 가지고 쏠모가 밥비면 들어가지고. 이거 충분하다. 숯국 끼리고 뭐 조개가 끼리고 저 반찬이 얼마나 많은데. 숯국. 어. 밥상이 차려지고. 반찬 가짓수가 제법 되는데 부일 씨는 못마땅한 모양이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어라. 사실 부일 씨의 반찬 투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부일 씨가 쑥 건더기를 건져준다. 복연 씨 손맛도 남편 앞에선 무용지물. 건더기를 걸리는 걸 안 먹노. 맛있는데. 안 먹는다. 너한테 말 뭐. 고기나 생선이 있어야만 수저를 뜨는 남편. 채소도 먹어. 풀이잖아 풀. 고기는 먹어도 좋다 하더라 사람이. 된장찌개 좀 이래 이어가지고 비벼먹으면 되는데. 된장 딴 집에 비하면 우리 반찬 많은 거요. 안만 많아도 먹을 게 없다고. 응. 까다로워서 그래. 문제는 없구나. 싫은 건 싫다. 꼭 내색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부일씨. 아내 타박에도 굽히는 법이 없다. 부일씨 인터뷰. 솔직히 나 예배나 한다 막는다. 왜 그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고 있을까. 정말 희한하지. 그게 서로가 악이 서로가 붙여가지고 그러나. 어? 지는 앉아가지고 나한테 이래 돌라 저래 돌라 막 아기자기하게 살고 싶어도 아기자기하게 못 산다.